87페이지에서 한번 87페이지 3번 한 줄로 요약하면 종이컵 이거 딕시 DC 딕시 딕시 DC의 출연 내용 요약 1번 하버드 중퇴생 허그 무얼 휴 무어 무얼과 최초의 종이컵을 발명했다. 내용 요약 두 번째 캔사스 캔사스 보건당국이 공동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을 때 물을 공급할 다른 방법이 없게 되었다. 이때 무어가 이 기계를 발명했던 것이다. 세 번째 그 종이컵의 이름은 DC는 당시 유명했던 뉴욕의 딕시 두돌 컴퍼니에서 따왔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 이름을 좋아하였다. 오케이 핵심 어휘 봅시다. 드롭 아웃 자퇴? 중도 탈락이지요. 포레버 영원히 인벤션 발명 저지 프롬 몸으로 판단하면 The Board of Health 보건위원회 밴 금지 금지하다 Public Waterwell 공용 우물, 공동우물 스프레드 스프레드, 퍼지다 퍼지다, disease 이게 질병, distribute 배포. 분배하다 배포하다 rescue 구조 구제하다, 구조하다, 디스펜서, 이게 뭐였죠? 나눠주는 기계. 나눠주는 기계 immediately, 즉시 아이스쉴드, 뭐? 얼음 냉동? 얼음 냉각 시계. 문법 볼게요. 관계부사 how 그리고 대시 생략됐습니다. 휴 무어가 영원히 그 방식을 바꿔버렸대.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물을 마시는 방식을 바꿔버렸다. 선행사가 way일 때 관계부사 how는 무조건 되고 쓰면 안 되고요. 그럼 쓸수 있는 건 대신데 여기서는 그 대도 생략을 해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아이스쉴드 디스펜서, 얼음 냉각식 디스펜서. 그 디스펜서는 어떤 거냐면, 뭐야, 대리후죠, 대리후. Served customers. 고객들에게 물을 제공하는 거지. 어떻게? 네. 종이컵으로 고객들에게 물을 제공해주는 얼음 냉각식 디스펜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관계대명사 주격 대시 나온 거고요. 동의 표현 볼게요. 동의 표현 왼쪽에 보니까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긍정문일 때는 so 이렇게 써주면은 so를 써준다면 주어 동사가 도치가 돼야 돼. 그러면 역시 또한 이런 동의 표현이 되고 부정문일 때는 Neither나 nor를 써주고 동사 주어가 도치가 되면 얘가 또 동의 표현이 된다. 이때 앞에 나와 있는 이 문장에 쓰인 동사가 비동사이면 동의 표현에도 비동사를 조동사가 쓰였으면 조동사를
일반 동사 쓰였으면 두 조동사를 써주는 건데, 오른쪽에 보세요. Judging from the increase in sales afterwards. 나중에 판매량에 있어서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해 보건대. So did most of America. 여기 so가 나왔지? 그리고 주조동사가 주어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동의 표현인 거야. 대부분의 미국인들도 그랬다. 뭐뭐도 그랬다. 이렇게 판단을 해준다 이거지.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휴 무어, 하버드 드롭 아웃. 여기 휴 무어 뒤에 나와 있는 컴마는 동격입니다. 하버드 대학 중퇴생인 휴 무어라는 사람이 영원히 변화시켜버렸어요. 방법을, 어떤 방법? 우리가 물을 마시는 방법을 영원히 변화시켜버렸대. 뭘 가지고 변화시켰어? 그의 발명품인 딕시 컵이라는 걸 가지고. 또 컴마 동격이죠. 최초의 종이컵인 딕시 컵이라는 걸 가지, 딕시 컵이라는 그의 발명품을 가지고 우리가 물을 먹는 방식을 영원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B번 들어가서 It all started in 1909. 그 모든 것들은 1909년에 시작되었어요. 콤마 찍고 when. 근데 그때 1909년에 Kansas Board of Health, 캔사스 보건당국이 banned, 금지시켰대요. 뭐를? Drinking from public waterware. 공공 우물에서 물을 떠 마시는 걸 금지시켰대. 왜? 그것들이, 우물이 spread disease, 질병을 퍼뜨렸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이것이 left Kansas with no way to distribute water. 여기 left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런 단어지. leave A, B죠. A를 B 상태로 남겼다. 여긴 시제가 과거니까 A를 썼는데, left를 썼는데, 캔사스를 어떤 상태가 되게 만드는 거냐면, 방법이 없는 상태. 무슨 방법? 물을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되게 만들었다 이거야. 그러면 1909년까지는 캔사스 시티의 시민들은 공동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물을 먹었던 거지. 근데 그 공동 우물에 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질병을 퍼뜨리니까 그 공동 우물에 물을 먹지 말라고 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캔사스 시티에 물을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 내용 이해됐죠? 자, 그때가 바로 무어가 왔을 때라 이거야. 그때 무어가 와서 to the rescue 구조를 하게 됐다는 거지. 어떻게? 얼음 냉각식 디스펜서라는 거를 발명함으로써 구조에 이르게 됐다는 거야. 근데 이 얼음 냉각식 디스펜서는 뭐냐면 얼음 냉각식 디스펜서는 뭐냐면 전기냉각 직격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고객들에게 물을 제공해 주는데 종이컵으로 물을 제공해 주는 그런 얼음 냉각식의 디스펜서, 분배기를 발명해서 구조를 하게 됐다는 거야. 무어스 페이퍼 컵스, 무어의 종이컵이라고 하는 것이 weren't immediately successful, 즉각적으로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they sold well enough, 충분히 잘 팔려서 kept him in business, 그를 계속 비즈니스를 할수 있게 유지시켜줬어요. 언제까지? 1919년까지 10년 동안이나. 그리고 그 10년이 지난 1919년에 그가 sought of a better name, 그 종이컵에 대한 더 좋은 이름을 생각해 냈다는 거야. 자기가 만든 종이컵의 이름 A번에 보니까 그의 선택은 딕시라는 이름이었어요. 딕시. 무어가 stole the name, 그 이름을 훔친 거지요. 어디에서? 그 당시 뉴욕에 있었던 딕시 인형 회사에서 그 이름을 훔쳤다는 거야.
단순히 뭐 했기 때문에 그가 그 단어의 소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때는 상표권 같은 것들이 아직 확실하게 안돼 있었었나 봐, 그치? 지적 재산권 이런 것들이 아직은 확실하게 정립이 안돼 있었으니까 어떤 유명한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 회사의 딕시라고 하는 이름이 좋아서 자기가 만드는 종이컵의 이름을 딕시 페이퍼컵 이렇게 만든 거지. 자, 네. 그가 단순히 그 딕시라는 단어에 소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썼는데, Judging from the increase in sales afterwards, 그 이후에 판매 증가로 판단해 보니까, So did, 그렇게 most of America, 미국 사람들 대다수도 단어의, 딕시라는 그 단어의 소리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죠. 내용 이해되나? 네. 자, 그럼 또 잠깐 끊고 다음번으로 들어갈게요. 바로.